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얼굴은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여기 인중이 너무 길어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 피드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박진 영상을 챙겨보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피드백을 신청해봐요. 전체적으로 깔거 있으면 닦아주세요. 아, 일단 너무 잘 그렸거든요? 너무 잘 그렸는데 이 친구 마스크만 쓰면 진짜 개좀 잘 될 것 같아. 턱스크 쓰면은 개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상태로 소개팅 했는데 와, 남자, 저 남자 존나 잘생겼다. 헐, 가서 애프터 만남 해야지. 근데 마스크 벗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아니, 턱 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 턱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턱만 줄이면은 완벽합니다. 살짝 근데 귀여운 느낌이 드네. 좀 얼굴을 길게 좀 샤프한 꽃미남 스타일을 해주고 싶다면은 아까 이 상태에서 비율만 다르게 해주면 돼요. 턱을 딱 했는데 이 부분 만들어줘야 돼, 이 부분. 살짝 넣고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럼에도 턱이 좀 길어 보이죠? 이 부분은 얼굴 비율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꽃미남 스타일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남성적인 면을 찾고 싶다면 턱을 조금만 두껍게 그리면 더 좋아요. 좋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이 들죠. 원래 거랑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죄송합니다. 물음표 띄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진님. 캐릭터와 잘 어울리는 배경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옷주름, 인체 등을 봐주면 해요. 어허, 이 친구 어깨춤 추고 있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거 하고 있네? 그리고 왼쪽 팔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내부 반듯한 가슴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의 형태는 약간 오각형? 라고 해야 되나요? 딱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오각형형 느낌?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옆모습 얼굴 잘 그렸다. 어깨 부분이 약간 비약하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신체가 딱딱하죠?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선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몸을 앞으로 기울여줘야지. 앞으로 지금 걷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에 맞춰서 발 각도도 이렇게 맞춰주고 이쪽도 너무 올라갔어요. 걸을 때 이렇게까지 올라간 사람이 어딨어. 아, 좋아 좋아. 몸이 그 딱딱하게 자꾸 그리는 부분인데 자연스러운 동세를 만들려면은 척추 부분을 약간 이렇게 휘어주는 게 좋아요. 척추 부분을 약간 숙여주면은 몸이 좀 움직이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다음에 그릴 때는 한번 좀 척추 부분을 좀 살짝 숙여서 그려보세요. 자, 다음 분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난간에 걸쳐져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코디가 예뻐 보여서 그렸던 그림이고 가장 피드백 받고 싶은 내용은 인체입니다. 그 외에도 박진님이 인상하다고 느끼시는 부분 모두 피드백 해주세요. 이분이 그리는 스타일은 그거 같아요. 좀 정확한 기초라든가 분석으로 인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살짝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리는 분 같아. 가까이서 보면은 틀린 부분이 되게 많은데 멀리서 보면은 되게 괜찮아. 일단은 좀 생수를 좀 시켜주자. 얼굴이 살짝 틀어졌어요. 보시면은 얘가 로우 앵글이죠.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각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얼굴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얘 각도를 위에 이 부분을 조금 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보자마자 편해졌죠. 그리고 이 목 뭐야 이거? 지금 이 목 뭔지 알아요? 제가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야. 존나 불편하게. 봐봐, 얼마나 편해 보이니.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초 없이 그리려면은 평범한 앵글을 그릴 때나 좀 기초 없어도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이렇게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들어가는 순간 기초가 없으면은 다 무너지거든요? 얘도 그래요. 지금 살짝 하이 앵글이잖아. 이 등 부분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더 올라가야 돼. 그리고 하이 앵글인 만큼 얼굴을 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이 앵글인데 얼굴을 라이레벨 앵글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니까 얼굴이 너무 길어 보여. 살짝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코도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해주는 게 좋아요.
위에서 바라는 거면 눈썹도 조금 내려가게 그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자, 원래 거 보시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초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품거 보도록 할게요. 젤레스 존 제로의 엘렌 조를 그려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채색과 명암이 어색하지 않은지입니다. 그리고 배경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레드와 블랙으로 카툰풍 배경을 그리고 싶은데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명암이 어색하지 않은지라 나쁘지 않은데? 걔 잘했는데? 근데 이 꼬리 부분이 살짝 안 보여서 아쉽네. 얘 이 상어 꼬리가 좀 살짝 트레이드마크인 거 아님? 이 부분은 좀 선이나 효과를 조금 줘서라도 좀 더 튀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대놓고 외곽선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튀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을 레드와 블랙의 카툰풍 배경을 하고 싶더라. 제가 좋은 자료를 알고 있죠.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페르소나5라는 작품인데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얘네가 카툰풍으로 레드와 블랙 그리고 그레이 색상으로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가지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와 블랙의 배경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있는 주인공 색감은 이렇게 다채롭고 진하면 안 돼. 앞에 있는 애를 좀 무채색으로 빼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애를 그냥 냅두고 쨍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봐봐, 그림 정돈이 안 돼 보이잖아. 제가 이 색감을 좀 빼주겠습니다. 그 원하시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배경에 그 색깔을 넣고 싶다면은 색깔 충돌이라든가 대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는 사람 둘을 그렸어요. 손을 그리는 것이 어렵고 셔츠를 잘 그린 방법을 알려주세요. 손을 그리는 게 어렵다라. 손을 그리는 게 어려우면은 본인 손 있잖아요? 포즈를 취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내가 그리고 싶은 포즈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고 그걸 보면서 그리세요. 손가락에 맞추다 보니까 손이 조금 크네. 약간 줄여야겠다. 이 정도 사이즈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렸던 손은 너무 커. 얼굴에 비해 적절한 얼굴의 크기는 손을 쫙 펼쳤을 때 얼굴을 딱 가릴 정도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줄였어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셔츠 그릴 때 제가 쉽게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반 V넥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카라를 이렇게 그려주는 대신에 이 윗부분을 살짝 띄워서 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슬쩍 지워줍니다. 원래 거는 그럼 이렇게 니은자가 됐죠. 이거 이렇게 잊지 마시고 중간에서 끊어서 이렇게 이어주세요. 중간에 끊어서 여기 왼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부터 딱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있던 곳에 이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러면 완벽한 와이셔츠가 됩니다. 쉽죠? 자, 그럼 다음 품 거 보도록 할게요. 인체 구도와 명암을 잘 모르겠어서 피드백 신청해봅니다. 그 외에도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 있으면 패주세요. 전체적으로 그 뭐랄까 약간 카툰풍의 스타일을 끈 느낌이네요. 이런 카툰풍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일그러 이렇게 막 부들부들 이러면 안 돼요. 깨끗하게 그어줘야 돼. 카툰풍은 약간 직선적인 느낌이 좀 담아줘야 돼. 직선적인 느낌. 근데 하체는 이렇게 했는데 상체는 왜 따로 놀아? 이렇게 되어야지. 하체랑 상체 스타일 맞춰주세요. 위는 막 일반 코믹스풍? 그리고 아래는 카툰풍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맞춰줘야지. 따로 놀잖아. 그림 그릴 때마다 왜 자꾸 상체랑 하체 스타일이 달라질까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위를 이렇게 그렸으면은 아래도 맞춰서 좀 여리여리하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아래도 맞춰서? 아니면은 아 이거 보니까 알겠다. 당신 그림 그릴 때 OOTP니까 모르는 거야. 항상 위도 막 이렇게 펑퍼짐한 OOTP죠. 안 됩니다. 몸도 이렇게 살짝 그 카툰풍 맞춰서 해야 돼요. 상체도. 그게 어렵다 싶으면은 하체를 다시 줄이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님. 남캐를 주력으로 그리고 있는데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체에 맞는 채색 방식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분 그리시는 캐릭터가 전체 표정이 딱 살짝 이런 느낌이네요. 표정이 입을 밑으로 내리고 눈썹을 올리는 스타일. 입을 살짝 올려줍시다. 비율을 보세요, 비율을. 코랑 입 사이의 이 중간에 이 인중부위 너무 길지 않아?
이걸 올려줄게요. 봐봐, 이렇게 살짝 올렸는데 훨씬 낫잖아. 무슨 느낌 알죠? 의외로 되게 몸은 또 잘 그렸네. 근데 머리가 너무 커요. 머리 일단 머리를 좀 줄여야 되고, 이 친구도 좀 아까 똑같아. 얼굴 비율이 좀 망가졌어. 샤프한 얼굴 그리려고 하신 분들 전체적인 특징이 턱을 그냥 아주 그냥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럼 안 됩니다. 얼굴 형태는 이렇게 적당하게 해줘야 돼요. 적당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가파르게 역삼각형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가다가 꺾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선을 잘 쓰니까 그냥 셀식 채색이 낫겠는데요? 그냥 셀식 채색 하세요. 그게 제일 잘 어울려요, 이 사람은. 봐봐, 얼마나 좋냐. 살짝 넣었을 뿐인데 잘 어울리잖아요. 자, 다음 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존나 잘 그렸어. 안녕하세요 박진님. 어느덧 피드 방송을 본지 4년째 신청도 엄청 많이 했었고 피드백도 잔뜩 받았는데 그 덕에 실력도 많이 늘고 배움도 많이 얻었습니다. 목표였던 취직에도 성공해버렸고 사실상 강제로 박지학원 졸업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전체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을 넣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취업하셨나요 그림으로? 여러분 보셨죠? 내가 키웠다. 제가 배출한 인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절대 이분보다 못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배출했습니다. 졸라 잘 그렸네. 더 이상 피드백이 의미가 없는데? 하산하세요. 저 이미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피드백 신청은 이미 그거야. 이분의 의도는 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아시죠? 하산하기 전에 성장한 제다가 스승을 한번 그냥 딱에다 매다 꽂은 다음에 하사는 거. 딱 그거임 지금. 잠시만요. 이 부분 좀 이상한데?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얼굴은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여기 인중이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 그리셨습니다. 자, 하산하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그럼 모두 좀 안내시고 내일 봐요. 내일 본전인데 다음 방송 때 봐요. 안녕.